1년 넘도록 분양 실적이 제로 상태였던 울적은 서생면의 에너지 산단이 모처럼 만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두개 기업이 입주를 결정한 데 이어서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를 전망입니다.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 일반 산업단지입니다. 이곳에 친환경 신소재 개발 기업인 케미폴리오 등두개 기업이 입주를 결정했습니다. 에너지 산단 신규 분양은 1년 반 만으로 두개 기업의 분양 대금은 40억 원에 달합니다. 더욱이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이어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. 첫째는 울산과 부산의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양 지역에 좋은 인재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. 두 번째는 타 지역에 비해서 지대가 매우 저렴했고, 세 번째는 울주군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이들 기업 외에 추가로 두세 개 기업이 빠르면 7월 중 입주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입주업종 확대와 부지 사용 규제 완화는 물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현장 안내 등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뛴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. 10%대 저조한 분양률을 보였던 에너지 산단의 분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기반 시설과 금융 지원, 근로 환경 개선 등 기업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. 7월 말 준공을 앞두고 답보 상태였던 에너지 산단 분양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. JCN 뉴스 구현입니다.